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Hi everyone, I'm Kaylin Shin. 아,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쥔 이유 아세요? 저 때리시려고요? 아니요. 요즘 그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쥐고 있어요. 에이, 왜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렇게 오른쪽 주먹을 쥐면은 뭔가 외울 때 큰 도움을 받는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아, 진짜로요? 진짜요? 네. 연구 결과라니까요. 오. 무언가를 외울 때는 오른쪽 주먹을 쥐고 네. 뭔가 기억이 안 날 때는 기억력을 다시 우리 끄집어낼 때는 왼쪽 주먹을 쥐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러면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오른쪽 주먹을 꽉 쥐고 그리고 이 그 단어가 뭔지 기억이 안 날 때는 왼쪽 주먹을 쥐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표현을 배우실 건데 머릿속에 콕콕콕 기억하시라고 오른쪽 주먹을 쥐고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럼 필기할 때 빼곤 오른쪽 주먹을 꼭 쥐고 계세요. 오늘 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오른쪽 주먹 불끈 쥐고 우리 한번 방송 들어가 볼까요? 아하. 네, 연하다 윙이! 아, 아니 좀 이쪽으로 와요. 아니 아까부터 저 주먹을 이렇게 치시고. 와, 좀 화를 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지금 화나실 때 그렇게 변하시는군요. 어, please excuse my hot temper. Okay, I'll try. 제가 순간적으로 욱한 거 좀 실례합니다. 아, please excuse my hot temper. 네, 오늘의 패턴이신 거죠? 맞아요, 오늘 패턴이에요. 네. 네. Please excuse my 다음에 명사가 오면요. 제 이런 행동을 좀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실례합니다가 excuse me잖아요. 그거 같이 동사로 excuse가 무엇을 좀 실례합니다란 말이거든요. Excuse my 뭐뭐뭐 그러면 이거 실례합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아까 성규 선생님께서 버럭 화를 내셨잖아요. 그러면서 Please excuse my hot temper라고 하셨거든요. Hot temper가 일단 무슨 뜻일까요? Hot temper 자체가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것이라는 명사예요. 그냥 my temper라고만 해도 되지만 정말 버럭이 심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hot temper라고 하는 거죠. 템퍼 자체가 그 성질이라는 그 명사거든요. 그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hot temper는 정말 욱하는 성질이죠. 욱 hot temper. 여러분들 한번 연기 한번 해볼래요? 갑자기 욱하신 다음에 어머 제가 욱해서 실례합니다를 영어로요. 자, 시작. 욱. 욱.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화가 나실 거예요. 시작. 어머. 그다음에 Please excuse my hot temper. 또 오늘도 대화가 준비되어 있네요. Knock knock. Come in. I brought some pie. Oh, please excuse my messy house. 아하. 옆집에 놀러 갈 때 혹은 누군가가 놀러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우리가 노크노크라고 하잖아요. 노크가 일단은 영어로 뭐예요? knock인데요. 뒤에 크 발음은 세게는 해주지 말아주세요. knock 하면 똑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knock knock 하면 똑똑똑 똑똑똑 이거죠. 원래 knock knock인데 이것이 이제 일본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쓰면 안 되는 거죠. 노크도 knock이 노크, 노크가 된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노크가 아니라 뭐라고요? knock knock. 좋습니다. 네, 스펠링도요. K-N-O-C-K인데 처음 K가 무음이죠. 그렇죠. 발음 안 하죠. 그랬더니 Come in. 어서 들어오세요. 네. I brought some pie. 제가 파이를 좀 가져왔어요. 주로 서양 문화에서는요. 옆집에 파이를 많이 가져가요. 우린 떡이잖아요. 그렇죠. 파이를 구워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Please excuse my messy house. 라고 했어요. 어머. 미리 전화 좀 하고 오시지. 청소를 안 했어요. 아하. 네, 바로 그런 뜻인데요. messy house. 하우스는 집이잖아요. messy는 지저분한, 어지럽혀진이라는 그런 형용사거든요. 어떤 분이 지금 몇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몇이가 아니라 messy. 네, 그래서 제 집이 좀 엉망이라 제가 청소를 못해서 실례합니다 라고 할 때
Please excuse my messy house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messy가 지저분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와, 집이 참 지저분해요. 라고 할 때 My house is so messy가 되는 거죠. Uh-huh. 자,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머, 저희 집이 좀 지저분해요. 시작! My house is so messy를 실례합니다로 바꿔오시면 어떻게 돼요? Please excuse my messy house가 되는 거죠. 어, 또 응용 문장들이 준비됐어요. Uh-huh. Oh. 선생님, 네. 제가 좀 너무 아파서 어제 수업에 출석을 못했어요. 어허, 그래도 출석은 해야죠. 죄송합니다. Please excuse my absence. It's okay. 케린 선생님께서 이쁘시기 때문에 봐드리겠습니다. 네. 결석이 영어로 뭐냐면 결석이 우리 absent라고 배우셨잖아요. 그건 결석을 한이라는 형용사고요. Mm-hmm. absence가 명사로 결석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absence. C-E로 끝나요. A-B-S-E-N-C-E. 여러분들, 어제 왜 결석하셨어요? Please excuse my absence. 오케이. 제대로 보고 운전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험하게 했어요. Please excuse my poor driving. 아하, poor라는 형용사를 여기에 쓰셔야 된다는 거. Bad driving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운전을 못한다라고 할 때는 poor 형용사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험악하게 운전한 경우도 되지만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Please excuse my poor driving 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poor가 여러분들 그 P-O-O-R이 뭐라고 알고 계시죠? 가난한이죠. 네. 그렇죠. 가난한의 뜻도 있지만 poor가 가난한 플러스 어떤 솜씨가 서투른이라는 형용사도 돼요, 이게요. 그래서 poor driving은 가난한 운전이에요. 가 아니라 솜씨가 좀 서투른 운전, 즉 병아리 반짝반짝 뒤에 있는 붙이는 초보 운전이란 말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든지 아니면 미국 여행을 가셨어요. 렌트카를 하신 다음에 랄랄랄라라, 오, 그랜드 캐니언, 디즈니랜드. 근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빵빵빵빵! 뭐 하는 겁니까? 창문 내려야죠. 죄송합니다. 초보 운전이라서 영어로 Please excuse my poor driving. 이죠. 그렇죠.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 케린쌤. 네? 제가 케린쌤보다 10살이 많은데 이 버릇이 뭐예요? 행동 똑바로 하세요. 10살이나 많으셨군요. 그렇게 티는 안 나죠? 네. 티 나는데요. Please excuse my behavior. 행동이나 태도를 behavior라고 하죠. 근데 이 behavior의 경우는요,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버릇없이 아이들이 굴 때 너 버릇이 왜 그러니?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please excuse my behavior라고 많이 하죠. 네. 네. 이 behavior 자체가 원래 그 bad behavior라고 해도 되지만 이 behavior 자체가 좀 나쁜 행동의 뉘앙스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다 30년, 40년 전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기억도 안 나시죠? 왼쪽 주먹 주세요.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네. 네. 저도 막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미국 선생님을 만났어요. 영국 선생님을. 학생 여러분들,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요? 여러분들 대답은? Please excuse my behavior. 돌발 퀴즈! 헐크 한번 내보세요. 시작! 가라앉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말은? Please excuse my hot temper. 가 되는 거죠. 제가 방송 좀 방해를 했죠?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하세요. 네. Please excuse my interrupting.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네, interrupt 하면 방해하다라는 동사거든요. ing 형태를 바꾸면 명사 형태가 돼요. 그래서 interrupting. interrupting죠. 네. 여러분들 저기 해외 여행 가시면 호텔 방에 그 앞에 거기 door knob이라고 knob이라고 여기 걸어 놓는 거 있잖아요. 방해하지 마세요.
거기 우리말로 적혀 있고 밑에 영어로 do not interrupt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해하다가 동사가 interrupt예요. 그럼 방해라는 명사형은 interrupting이죠. 자, 여러분들 미국 상사라든지 아니면 미국 친구가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여러분들이 부숙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어머, 뭐 한국에 있었어요? Please excuse my interrupting. 이 되는 거죠. 네. 성 선생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읽으실 수 있겠어요? 이거 아랍어예요? 아, 제가 좀 글씨를 못 써서. 이게 지금 벌레가 기어가고 있네요. 이게 글이 기억해. Please excuse my handwriting. 여러분 그 필기가 handwriting이죠? 그럼 나의 필기는 뭐예요? My handwriting. 미국 선생님이 이게 지금 뭡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머. Please excuse my handwriting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퀴즈를 준비했죠. 네. 꼭 여러분 제발 저희 홈페이지에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제가 못 가서 죄송해요. 결석해서 죄송해요. 가 볼까요? Number one, please excuse my absence. Number two, please excuse my poor driving. 뭉.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정말 좋은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케일리 선생님의 고운 목소리로 핵심 패턴 녹음해서 올려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죄송해요. 제가 병아리 운전자라서. Please excuse my poor driving. 자, 우리 그러면 클로이 선생님 만나러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스토리텔링 전문가 우리 클로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주시죠. Hello everyone. It's super happy Monday. My name is Chloe.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재미와 감동을 스토리로 선사해드리는 클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아, 선생님. 오늘은 꿀벌로 변신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꿀벌이란요. 여왕벌이죠. 여왕벌이죠. 그렇죠. 네. 자, 클로이 선생님. 네. 우리가 저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아이들한테는 꼭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 되는 말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씩 던져볼게요. 아, 좋아요. 오케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번이나 하하하 웃을까요? 다섯 번? 열 번? 열 번? 50번? 100번? 50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번? 아니요, 꿈꾸면서도 웃어요. 맞아요, 맞아요. 웃더라고요. 10번? 만 번? 만 번? 만 번? 오. 경매하는 것 같아요. 만 번 나왔습니다. 만, 또, 만, 예? 천번, 천번 나왔습니다. 천번. 네. 5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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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500번? 100번 나왔습니다. 예. 네. 또 정답 가르쳐 주세요. 평균이지만요. Children laugh 300 a day. 하루에 300번이나 웃는데요. 300번씩이나. 네. 그러면 네. 어른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하루에. 3번? 3번 웃으신대요. 네. 10번. 아니, 영원할 때 오신 분들은 계속 웃으시죠? 네. 계속 웃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어른은 몇 번 웃나요? 10번? 30번? 한 Very 번? close. 2번? 2번? 몇 번? Adults, 번? Adults laugh 20 times a day. 20번. 20번밖에 안 웃는다고요. 그만큼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저 영원할 때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기 시청자분들과 방청객분들은 100번 이상 웃는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네. 저희 클로이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과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요. 좀 시무룩하시지 마시고 하하하 웃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평균 횟수를 늘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도요. 아이와 스토리텔링 할 때는 자꾸 뭔가를 가르쳐주고 주입한다라는 생각 버리시고요. 아이들과 하하하 웃는다고 생각하시면 더 즐겁게 스토리텔링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그 웃음 숫자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네. 오늘 하나 둘 셋. 선생님 얼굴만 봐도 웃겨요.
Please excuse my laughter. 오늘은 뭘 준비했나요? 네. 자, 오늘도 마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re you ready? 아, 좀 잘생기셨어요.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네. 오, 잘생겼다와 트럼펫과 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야기 제목은 피노키오라. Today's story is 피노키오입니다. 자, 오늘도 스토리보드를 좀 준비하셨네요. 네, 어, 맞아요. 근데 이 픽처 워킹 하기 전에요. 네. 저는 평소에 사실 아이와 피노키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야기 들려주기 전에. 왜냐면요, 아이가 뭔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보이는 거짓말을 할 때, 너 왜 거짓말했어? 하고 저는 절대 꾸짖지 않고요. 오, 코가 길어지고 있네 하면 아이가 그냥 깔깔깔 웃어버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이인가요? 아, 갈색 오이시세요? 집에 있는? 버리세요 빨리. 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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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지. 아, 코군요 이게요? 코죠.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거 하나, 나무젓가락도 괜찮고요. 집에 있는 거 스틱 하나 준비하셔서 피노키오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ook at this. One day, Pinocchio's teacher visited Geppetto. Geppetto가 할아버지죠, 그죠? Mm-hmm. And told him Pinocchio didn't come to school. Geppetto was so angry with Pinocchio, and he felt so sorry about his laziness. Once he promised that he would be a good boy, his nose gets smaller again. The end.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그 엄청나게 긴 피노키오 스토리가 단 그림 3장으로 끝나버리네요. 너무 힘들어요, 매주. 네. 자, 그럼 우리가 또 그 연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네. 제가 그 제페토 할아버지죠. 네, 네, 네. 제페토 할아버지고요. 네. 오늘 피노키오 스티처 선생님 부탁드리고요. 저는 피노키오로 변신하겠습니다. 이야, 어울리세요.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자, 오늘은요. 영어로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쉬운 해석과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레디 액션 해야 되겠죠? 레디 액션! 피노키오 didn't come to school today. 피노키오가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아이고, please excuse my son. 제 아들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선생님. 피노키오야, 피노키오야, 이리 오너라. Yes, father. 네, 아빠. Why didn't you go to school? 왜 학교에 안 가냐, 피노키오야? Please excuse my laziness. 아빠, 제가 게을러서 죄송해요. Will you be a good boy? 앞으로 좋은 아들이 될 거지, 그치? Yes, I will. 당연히 그럴 거죠. Please excuse my absence. 제가 오늘 결석해서 죄송합니다. 오! Okay. 작아졌네요.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도 정말 우리가 배우고 있는 Please Excuse를 쓰셔가지고 좋은 또 문장들을 만드셨어요, 선생님. 네, 네. 감지하셨나요? 눈치채셨나요? 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님들의 입을 열어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웃으실 수도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유, 제 아들이 오늘 결석을 한 거잖아요. 죄송해요, 제 아들. 아유,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Please excuse my son. 아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Son. 어, 혜님도 son. 우리 아들도 혜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돼야 돼요. Son. 저도 son. Son. 하지만 스펠링은 다르죠. 그렇죠. 혜님과 우리 성균 선생님은 S-U-N이고요. 아들은 S-O-N이죠. 여러분 감정 한번 넣어서 연기 좀 해보세요. 그 지금 그 선생님한테 네. 아이고 저희 아들 죄송합니다 하는데
아, oh, please excuse my son. 자, 선생님 자, 보시고. 자, 키... 저, 아, 어떡해요. 시작. Please excuse my son. 어, 많이 아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딸님, 딸님이요. 우리 딸, 우리 딸, 미, 죄송합니다. Please excuse my daughter. 자, 다시 한 번요. 아들, 제 아들이요. 민폐를 끼쳤네요. Please excuse my son. 왜 이렇게 식당 가면요 아이들이 막 소란을 피우잖아요. 어, 제 아이들이 실내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할 때도 Please excuse my keys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right. 때문에요. 그죠? 키즈 카페 아시죠? 키즈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Uh-huh.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우리말로 하니까 제가 게을러서 죄송해요. 이 말도 있었군요. 네. 자, 게으른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요? Lazy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명사로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길어져서요, 단어가. Laziness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요. Laziness.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제가 게을러서 제 게으름을 용서해 주세요. Please excuse my laziness.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어, 제가 게을러서 죄송해요. 어? 가 아니라,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영어로요? Please excuse my laziness. 하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인데요. 오늘 썬킴쌤과 켈리쌤과도 반복했던 패턴이었죠. 퀴즈 문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결석해서 죄송합니다. 뭐였죠? Please excuse my absence가 되는 거죠. 하시면 됩니다. 자, 네. 한번 시켜볼까요? 어, 그러세요, 네네. 네, 어떤 분이 어떤 분을 하실까요? 어, 잘해주시는 분은 제가 사파로 선물로 드릴 건데요. 이거 서, 이거 상품으로 나가요, 이게요. 네네. 탐나시죠. 자, 자, 지원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예. 마이크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요. 물론 아드님은 아주 바르고 모범적인 학생이겠지만 한번 연기를 해본다는 생각으로 제 아들이요. 아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감정 연기까지. Please excuse my son. 한두 개만 더 해볼까요? 두 분 더 해보겠습니다. 어, 방청객,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따라해 주세요. 다음.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아, 이번에는요. 어우, 제가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Please excuse my laziness. 아. 박수! 감정이 묻어나요. Now you're forgiven. 이미 용서되셨어요. 자, 결석. 결석해서 죄송합니다. 연기해보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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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volunteer? 갑자기 또 눈을 안 마주치세요? 아이들이 너무 어이, 좋아합니다. 밑에 보세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 My absence요. 아들이 결, 제, 제가 결석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죠? Please excuse me my absence. 오, 그렇죠. 잘하셨어요. 박수. 네. 자, please excuse my absence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상품은 어느 어머니께 나갈까요? 와, 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연기를 잘해주셨지만 첫 번째 용기 있는 어머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시오. 네. 자,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클로우 선생님께서도 또 좋은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 같이 한번 연기가 한번 해볼까요? 저희 아들을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자, 정말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요. 네. 시작. Please excuse my son. 오늘도 정말 명연기를 펼쳐주시는 우리 클로우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코너 Wing It! Sing It! 빵빵빵! 죄송합니다. 제가 병아리 운전자라서. 그러니까 영어로 Please excuse my poor driving. 우리 아들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Please excuse my son. 이게 지금 글입니까? 지렁이가 지나갔습니까? Please excuse my handwriting이죠. 아, 선생님. 네. 왜 외국에 나가서요. 우리가 여행도 이제 해외로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근데 어, 모르고 그 나라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머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할 때요. Please excuse my
Ignorance 이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ignorance가요. 네, 사실 ignorance를 찾아보시면요 사전에는 무식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여기까지는 제가 잘 몰랐네요라고 할 때 please excuse my ignorance라는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ignorance가 물론 그 사전에는 무식함이라고 나와 있지만 보통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거든요. 제가 몰라서 ignorance. Ignorance만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케일리쌤? Ignorance. 시작. Ignorance. 그러면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는요? Please excuse my ignorance. 자, 노래 불러 볼까요? 자, 우리 케일린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 이게 정말 생활 영어, 특히 여행 영어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Please excuse my ignorance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갔는데 모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으면 안 되는데 그럴 때도 please excuse my ignorance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유유히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결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결석을 해서 죄송합니다가 뭘까요? Number one, please excuse my absence. Number two, please excuse my poor driving.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정말 좋은 선물 드리겠고요. 저희가 또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That's right. It's still May. 아직 5월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Please take photos with your family and put it up on our homepage. 네. 자, 그럼 우리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자, 박수 치면서. 1, 2, 1, 2, 3, 4. Please excuse my handwriting. Please excuse my absence. Please excuse my poor driving. Please excuse my ignorance. 1, 2, 1, 2, 3, 4. Please excuse my hot temper. Please excuse my interrupting. Please excuse my behavior. Please excuse my messy house. 자, 그래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다 회식을 위해서 일부러 그러죠. 스토리텔링을 할 거죠. 정말 기대가 돼요. 헐크죠, 네. 헐크죠. 헤이. 헐크. 하나, 둘, 셋.